넥킨으로 브로치나 목걸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반지인데요. 이 반지는 목걸이나 브로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지예요. 이렇게 뚜껑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서 작품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리에 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아닌 거는 이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아크릴 물감하고 다용도 실러를 1대1로 섞어 주세요. 완전히 잘 섞이도록 잘 저어 준 다음에 스펀지로 칠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스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개수만큼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릴 때는 드라이어로 말리시면 안 돼요. 가벼워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붓으로 칠을 해주시거나 스펀지로 칠을 해주세요. 붓으로 칠하면 붓자국이 조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네킨을 전장을 붙일 거기 때문에 붓자국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붓이나 스펀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칠을 해주세요. 여기에 사용할 네킨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목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 뚜껑을 대놓고 내가 붙일 자리를 대충 가위로 오려주세요. 반지보다 조금 크게 가위로 오려준 다음에 이제 접착제로 붙여주면 되겠죠? 붙일 때는 맨 위에 그림이 있는 한 장만 붙일 거예요. 자, 먼저 디자인을 해준 다음에 접착제 바르고 스펀지 눌러주고 나머지 마저 다 칠해준 다음에 스펀지로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붙이는 방법은 그동안에 네킨 고양이의 하는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예. 이렇게 실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로 눌러서 주름이 있는 부분이 없도록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린 다음에요. 사포로 다 떼주세요. 이때는 드라이어로 말려도 돼요. 아까 색칠했을 때는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날라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드라이어로 말린 다음에 이렇게 사포로 떼주세요. 덜 말린 상태에서는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끼울 건데요. 자, 이번에 저는 저 아랫부분에 제가 비주를 붙여볼까 어쩔까 그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반짝이 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짝이 풀로 제가 문질러 보니까 완전히 자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회색 톤이어서 제가 반짝이 풀로 제가 지금 칠해줬고요. 목걸이나 브로치이기 때문에 조금 화려한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즈를 박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짝이 풀로 가지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으로 칠해주는 게, 예, 무난하게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끼울 건데요. 자, 끼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바니쉬를 칠할 거예요. 근데 반짝이풀은 빨리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반짝이풀을 안 칠한 거라서 제가 여기에 바니쉬를 지금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니쉬는 한번 정도만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저는 뭘로 칠해줬냐면요, 로얄 코트를 칠해줬어요. 로얄 코트는 레진 대용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레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반지가 약간 그 언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진을 부었을 때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용으로 로얄 코트를 한네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그렇게 칠해주면 꼭 레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자, 그래서 드라이어로 말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지에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드라이 말리고 또 로얄 코트 칠해주고 드라이 말리고 칠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고 한 네다섯 번 칠한 다음에요. 붙일 때는 순간접착제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라인에 맞춰서 쭉 짜주시면 되고요. 저기서 우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뒤에 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장의 네킨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가운데 같은 경우는 제가 크랙을 준 다음에 지금 붙여놓은 작품이고요. 이렇게 한장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있던 반지에다가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반지는 아니에요. 자, 모든 기법이 들어있는 네킨의 매력 구입 가능하고요. 재료는 플라워 갤러리 카페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플라워 갤러리 밴드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